수요산에는 입장료가 있다. 1인당 1,000원. 기분 좋게 입장권 끊어주시고 소요산 제대로 즐기러 가볼까요? 등산로는 말발굽 모양의 능선이 이루어져 있어 코스가 단순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제함 코스. 평탄하게 길이 잘 닦여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다고. 산행의 묘미를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소요산 능선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추천. 자제함을 지나 하백운대를 넘어 가장 높은 의상대를 찍고 공주봉까지 돌아오는 코스. 소요산과 동두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전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옆쪽에 흐르는 계곡 소리로 마음속까지 깨끗해지는 이 기분. 물소리 한번 기가 막히는구만. 계곡을 지나 올라가다 보면 일주문이 보인다. 이곳은 원효가 창설한 사찰인 자제암의 입구라고. 일주문을 지나 걸어가니 나오는 원효굴. 원효대사가 요속공주를 잊으려 이 굴에서 참선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그 옆에 시원한 물줄기 원역폭포가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속세와 이별하는 다리 송리교가 보인다. 지나는 등산객들도 속세의 고민 모두 내려두고 송리교를 건넌다. 다리를 건너니 눈앞에 보이는 108계단. 108개의 번뇌를 끊어버리고자 힘차게 계단을 올라본다. 106, 107, 108계단 통과? 계단을 다 오르니 해탈문이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번뇌를 벗어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모두 경쾌하게 종을 울려볼까요?